안녕하세요. MP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MP가 재창간되고 벌써 세 번째 에디션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다음 세대로 정했는데요. 주제를 다음 세대로 결정했던 그 이유를 마지막 편집실에서 란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던 마지막 세대인데요. 저는 30년 전 국민학교에서 늘 반공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북한이, 김일성 정권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학생들을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친근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나? 과연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시 말해 실리추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세대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의 등장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전쟁 같은 입시제도와 사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이 젊은 세대를 철저한 개인주의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황리에 막을 내린 1919 필라델피아는 103년 전에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새로운 나라의 비전으로 제시했던 실화를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MZ세대가 가장 평가절하하는 희생의 가치가 지금의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었음을 알려주었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도 확장되어야 할 때가 왔고 그 시대적 사명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MP의 11호는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의 바탕이 된 사료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이혜경 예술 감독님의 글로 시작합니다. 이혜경 감독님께서 마지막 문단에 1919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기념의 서사로 되살아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통합과 세대 간 계승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은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이시고 현재 영국에서 살고 계시는 박지원 선생님께서 멈춰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다 라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조선이라 부르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진짜 해조선이죠. 그래서 이번 박정은 선생님의 글이 더 진정성 있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애국자 교장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곽일천 서울디지텍 고등학교 이사장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국정교과서를 끝까지 학교에서 밀어붙이셨던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지지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다가 보수의 통합을 위해 자진 사퇴하셨던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VN 뉴스에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님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 벌어진 탈북 청년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볼 때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슬펐는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서 사건이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희망이다 라는 박정은 선생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VN 뉴스 전환기의 세계보기 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 담긴 이중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한국과
또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저에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강림 박사님의 북한 현미경을 정리했는데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 정권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이 통일된 한반도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MP9월호부터 저희가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박성현 감독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좋은 영화 서평을 전해주셨습니다. 제목이 훔쳐보기 이창을 통해 보는 타인의 삶입니다. 참고로 이창도 영화 제목이고 타인의 삶도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두 영화를 다 찾아봤는데 확실히 영화 서평을 읽고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되게 유익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평의 결론도 너무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MP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MP 11호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호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